합이 타이치전. 여포는 방랑의 끝에 유비의 합의성에 몸을 탁했다. 유비가 원정에 나서자 격렬하게 투지를 불태운다. 적을 섬멸해 합의성을 빼앗아라. 네, 유비가 잠깐 그 원소를 치느라 네, 그 원정을 나갔을 때 소패에 있던 여포가 그 서주를 갖다가 꿀꺽해버린 그 사건이죠. 일단 그 6편 오니지널 때 그 여포 시나리오가 없어가지고 6맹장전 때 어쨌거나 이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네, 어찌 보면 6편이 그 여포의 성능은 둘째 치더라도 그나마 이제 스토리상에서 가장 이제 여포에게 푸대접을 하던 시기죠. 하필 맹장전에서 레전드 시나리오랍시고 주는 게 또 이런 거야. 뭐 여기서 여포의 배신이 레전드라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님 말고. 귀신 여포는 싸움에 굶주려 있었다. 동탁 주산 후 그는 부하들과 함께 여러 국가를 방랑. 어진 군주 유비에 의지해 하비의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곧 유비는 원술 토벌을 위해 출병. 여포는 그 틈을 노려 하비를 빼앗기로 한다. 정, 은혜, 도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바라는 것은 오직 힘, 그리고 천하의 자신의 물을 보이는 것. 굶은 귀신이 유비의 부하 장비가 지키는 하비에 돌격한다. 최강의 무, 그리고 최강의 군세를 가지고. 네, 결국 뭐 진사 5편 시절에 여포군 시나리오 첫 번째 스테이지 재탕이나 마찬가지인 느낌이죠. 자, 어쨌거나 네, 여포의 무기는 뭐 당연히 이제 방청극 공격력이 제일 높습니다. 무려 100. 그리고 여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절대로 네, 속성빨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강력한 무쌍나무 한 방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그냥 구궁무예를 끼고 공격력만 최대로 높여가지고 그냥 공중무쌍 한 대 찍어주는 게 최고예요. 어우, 공격력 최대로! 俺たちは最強の緑軍敵はみんな雑魚一網打尽 초선이 있군요. 이때만 해도 이제 여포 옆에 초선이 있는 게 매우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7편에서 여령기가 뜨는 바람에 여령기가 아빠 그 여자 누구야 이러면 뭐 할 말이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사 시나리오 쪽으로 오면 초선은 스리슬쩍 행방불명이 되죠. 여기선 적의 불화, 불화를 이용합시다. 좋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雑魚が何匹集まろうと関係ない。この俺が蹴散らしてやる。余計な話はもういい。行くぞ。 相変わらずですな、呂布殿は。わかりました。出発いたしましょう。可否は劉備には過ぎて、決意で奪い取ってよ。 자, 하여튼간에 여포의 공격력은 이제 본인의 장군 효과까지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포, 동포, 여포가 함께 모여 3배급 데미지! 진짜 그 진삼 6편에서는 꼭 이제 그 시나리오의 원래 주인 캐릭터가 플레이하지 않아도 유니크 무기 수집이 가능했기 때문에 좀 막힌다 싶으면 그냥 다 여포 출동시켜가지고 게임을 끝냈어요. 그래도 됐거든.
그래, 여포는 진짜 그 오장원 철퇴전처럼 진짜 이걸 하라고 있는가 싶은 것도 정말 너무나 쉽게 그 가능하다 보니까. 네. 6편에서 하여튼 간에 유니크 무기 수집은 그나마 좀 편한 편이었죠. 안 된다? 그 여포가 가면 됩니다. 막힌다? 그 여포가 가면 됩니다. 네. 자, 가자. 정포, 동포, 여포 모두의 힘을 모아서 3인분의 무쌍나무 데미지! 꽝! 네, 한 방이죠. 어이씨, 얜 또 방어력 2배 빨로 살아있네. 그럼 한 번 더 찌르면 됩니다. 통수는 원래 두 번 치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모자라지. 꺼져라 자코들아. 어우, 장비 대사 정도는 들어줄걸. 너무 빨리 밀어버리는 바람에 대사조차 지금 다 묻혔어요. 저 분명히 만났을 때 대사 하나 있었을 텐데. 꺼져라 피라미드! 여폰 진짜 이거 하라면 다 됩니다. 진짜 방청극은 누구나 들 수 있었던 진상궁상 6편이지만 진짜 이 데미지를 이렇게 뽑을 수 있었던 거는 오직 여포 한 명밖에 없어요. 자, 관우가 보입니다. 관우였던 것. 아, 역시 관우라서 그래서 그래도 한 대는 버티는군요. 하지만 여플 통수는 몇 번 친다? 두 번으로는 좀 모자른데. 뭐야, 너 왜 살아있어?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캐릭터였죠.